안녕하세요. 저는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말 그대로 그 단어를 풀어 쓰게 되면은 이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었을 때, 가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혼인이나 혈연,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가족이라고 국가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로써 이제 좀 풀이가 될 수 있는데요. 1948년에 이제 UN에서 만들었던 세계 인권 선언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어떤 인류 사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말이 있어서 가족구성권 연구소도 이 인권에 기반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이 한국 사회에서 좀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로 2006년에 만들어졌는데요. 당시에는 가족 구성 연구를 위한 연구 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됐다가 2018년 이제 저희가 연구소로 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.